자,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45페이지에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질문도 받을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혹시 질문 있나요? 45페이지 예제 1번 질문?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유제 1번 질문 있어요? 예,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2번 질문 있어요 혹시? 유제 2번? 예, 여기까지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좀 다 건드려 볼게요. 47페이지 문제인데 자, 잠깐만 얘들아 다시 우리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중요하다고 일단 페북 정리거든. 무슨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잠깐 문제 쳐다봤더니 여기도 막 유제부터 문제가 난리 풍선이 났더라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정리할 게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다. 다시 뭐의 정리야 여러분들? 롤의 정리는 뭐인 거냐면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다시 A부터 B까지, B까지가 무슨 속이고 여러분들? 연속이고 만약에 양쪽 끝에 가지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가 FA와 다시 누구 A와 얘들아? 실용 정리하자. FA와 FB 이 두 개에서의 Y값이 어떻대 여러분들? 같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근데 연속이고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구간 사이의 어딘가에서 연속인 거니까 그리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어딘가 지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생겨먹은 C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서 누구 플라임, 결론 이거야 얘들아 누구 플라임 C값이 여러분들 F 플라임 C값이 얼마나 온다 여러분들 빵 나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롤의 정리인데 이거는 지금 양쪽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평균값 정리야 무슨 값 정리다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인데 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 양쪽 경계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예요. 자, 평균 변화를 뭐야? 뭐가 있던지 간에 곡선상의 몇 점을 이었을 때 여러분들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두 점 곡선상의 두 점이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곡선상의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두 지점을 잇는 지점이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무슨 기다 여러분들? 기울기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FA하고 FB가 같은 거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나 와야 되지? 얘들아 빵 나오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양쪽 경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 계수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렇잖아? 그 평균값 정리 중에서 특수하게 양쪽 경계의 함수값이 어떨 때 여러분들? 같을 때를 우리가 무슨 정리라고 한다 여러분들? 롤의 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정리 여러분들? 롤의 정리. 그래서 이 양쪽 경계점을 이렇게 비틀어버린 게 이제 무슨 값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확장하자. 여기에서 이제 확장한 게 우리가 평균값 정리였어. 아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굳이 찍진 않아도 돼.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A,B에서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그러니까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거 다 때려쳐도 돼 얘들아. 암튼 지간에 결론만 익혀놓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쪽 경계점으로 있는 자 요 사이에서 연속이다. 무슨 속이다 여러분들? 연속이다. 자 그러므로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친다면 다시 하자. 자 양쪽 경계를 잇는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야. 맞죠 여러분들? 같은 우선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만드는 그러한 C가 분명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고 여러분들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고 맞죠 여러분들? 그걸 정리로 쓰면은 야 파랑 어떻게 돼야 돼? 자 양쪽 경계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C 자 누구 마이너스 A분의 여러분들 B 마이너스 A분의 누구 B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FA가 결론적으로 그 구간 사이에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값 정리였죠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랑 같은 F 플라임 C가 분명히 존재한데 그 C는 분명히 A와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여러분들?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 맞죠 여러분들? 혹시 다시 한번 찍어가고 싶은 분들 있으면 찍고 아니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 교과서 기본기는 정리했으니까 자, 또 찍어야 돼? 또 찍어야 돼? 그만 찍어. 언제 왔어요? 자, 그래서 예제 2번부터 한번 볼게. 예제 2번부터 여기 아래쪽 예제는 좀 여러분들 다음부터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예제 2번 문제 뭐라고 지금 돼 있는 거냐면은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왔어. 자, 시작. 누구 2의 최대를 구하셔요, 여러분들. f2의 최대를 구하셔. 잠깐 칠판 쳐다봐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함수 값의 최대 최소야. 무슨 값의 최대 최소,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무슨 식이 등장하던가 여러분들 부등식이 등장하던가 아니면 그런 함수의 fx가 여러 개 등장하던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족권을 봐봐 뭘 만족한다는 거냐면 제일 먼저 f의 빼기 1은 얼마를 만족한대요 여러분들? 1을 만족한대 즉 빼기 1,1을 fx가 지나간다는 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조건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빼기 1부터 x가 이 구간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플라임 x가 항상 몇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작년 9월 평가원인가 6월 평가원인가 어디가서 한번 등장했던 선생님 기억이 있어. 비슷한 문제가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간에 분명히 f 플라임 x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요 구간 사이에서 f 플라임 x에 뜬금없이 맞죠 여러분? 지금 fx가 누군지 알아볼라 여러분들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라. 첫 번째 풀이 뭐인 거냐면 사실은 이런 감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도함수 값이 요 구간 사이에서 항상 몇번 작고 나왔대 여러분들? 4보다 작고 나왔대. 자 첫 번째 풀이면 좀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fx를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고 싶어. 어떻게 잡고 싶냐면은 4에 fx가 지금 빼기 1, 얼마를 지나가는 녀석이죠 여러분들? 1을 지나가는 녀석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직선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 자 정돈하자 얘들아. 4x 더하기 얼마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5가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자 들어가봐. fx가 이렇게 생겨먹어버리면 첫 번째 가족권 만족하지 f-1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1이 돼버리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새끼에 대한 도함수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얼마를 만족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4를 만족해버리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그럼 이 정도 만족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어디가 되던지 간에 항상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좀 야매로 푸는 건데 바로 풀어버리자. F2의 최대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간에 아무튼 이 집어 막자. 그래서 F2가 얼마 나오냐면은 4이 8 더하기 5 했으니까 얼마 나왔다 얘들아? 13 나왔다고 좀 야매로 풀 수도 있어. 답 13 있지 않니 얘들아? 정답 13 맞지 그치? 자 이렇게 야매로 풀 수 있는데 반드시 원래 풀이를 챙겨야 돼. 자 그래서 원래 풀이 뭐가 되냐면 일단은 요 구간 사이에서 도함수가 나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게 뭐인 거냐면은 그 어디에든 평행값정의 냄새가 좀 나지 않아서 그럼 좀 어려웠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 자 평행값정의를 한번 적용해볼게. 자 그러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 구간 사이에서 평균 변화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빼기에 빼기 1분의 시작 루트에다가 여러분들 F2 빼기에 F-1. 그러니까 평행값정의를 왜 생각한 거냐면은 분명히 빼기 1에서의 함수값을 알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빼기 1 이쪽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는 건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이쪽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평행값정의 문제라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적용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어. 자 아무튼 지간에 그래서 그거랑 같은 누구 플라임 C가 여러분들 F 플라임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한 C가 분명히 빼기 1과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자. 시작. 몇 분의가 되니 얘들아? 3분의가 됐어. 그치? 그 다음에 F2는 내비 도범이고 그 다음에 빼기에 F 빼기 1은 저쪽에 1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자식이 F 플라임 C인 건데 아무튼 요 구간 사이에서 요 구간 사이에서의 도함수 값은 항상 맵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맵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을 최대치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등장해서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 넘겨봐. 그러면 2-1이라고 하는 게 F2-1이라고 하는 게 3,4,12가 됐지 않니?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F2라고 하는 거는 맵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F2의 최대값 얼마 된다 여러분들? 13이 된다라고 하는 좀 문제였는데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경험인 거니까 꼭 한번 챙겨놔줬으면 좋겠어. 자 찍으시고 자 유체 3번도 한번 가볼게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 저하고 좀 많이 다룬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다루진 않아갖고 한번 좀 문제 건드려보자고. 자 유체 3번 문제 쳐다봐라 얘들아. 뭐라고 되어있는지 보자. fx가 보여. 여러분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다른 애들 얘기했는데 수지 상담해야 돼서 내신 너무 풀렸다 더워서 야 학교에서 에어컨을 그렇게 안 틀어준다며 지금 덥다며 어제 고1에도 난리가 났던데 아 고3부터 빵빵하게 틀어줘? 야 고3에 대한 가문은 잘 틀어줘 에어컨? 어?
너도 학교 안 다녀오지? 괜찮게 틀어줘? 에어컨? 잘 안 나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애들 자꾸 동동이들 학원 와갖고 다산은 잘 틀어줘? 아 그래? 아, 저 수집 때문에 상담해야 돼서 진학사랑 그 단톡방에 올릴 거야, 알겠지? 그거대로 이번 주 중에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간다. fx가 있는데 3번 문제 분석해보자. 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x3승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4x제곱에다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니? 4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다친구가 0,3에서 0부터 시작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최대값을 마지엠이라고 하고 최소값을 수분엠이라고 할 때 구하라고 하는 건 9배의 마지엠 마이너스 수분엠에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냐면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 맞죠 여러분들? 응준씨 맞은 사람? 우리 은준이 맞았니? 오우씨 은준 저 새끼 숙지 안 했다. 준이 맞았니? 아 까리 어갈 어 예언이 맞았니? 저렇게 숙지 안 했니? 했지? 뭐 라운드 맞았니? 야, 야, 정신 좀 잡아봐. 정신 좀 잡아. 자, 그럼 한번 해봐. 오, 김가을. 오. 자, 그럼 문제 풀이 문제 한번 가볼게. 무슨 값 정리를 지금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표현값 정리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값 정리 써보는 거야. 그건 0부터 3까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경계선 경계를 잇는 무슨 선의 기울기 여러분들?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럼 f 빼기 빵분의 얘들아. 3 빼기 빵분의 제일 먼저 누구 3 빼기에다가 f 3 빼기에 누구 빵에 누구 여러분들? f 빵이 왔을 거야. 그거 equal 누구 플라임 c 여러분들? f 플라임 c를 만족한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는 게 뭐인 거냐면은 그 f 플라임 c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의 x값을 지금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봐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계산 되는 것 같아. 3분의 맞니 여러분들? 자 뒤쪽에 f빵이라고 하면 금방 나와. 뒤에 빼기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자 3 때려놓는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 그럼 3이 몇 개니까 여러분들? 3개니까 얼마에다가? 27에다가 자 그 다음 27에다가 그 다음 빼기에 3을 넣으면 9, 4, 36에다가 3을 넣으면 플러스 12에다가 뒤에 더하기 1 있는데 빵 찍어버리면은 F빵이 1인 거니까 뒤에 도로 B 빼기 1에서 너는 날아갔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럼 계산해봐. 27 더하기 12 하면 얼마 나왔지 여러분들? 39 나왔어. 그럼 39로 해서 36을 빼면 얼마 나왔지? 3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3분의 3이야. 3분의 3은 얼마 나왔지 여러분들? 1이야. 그게 바로 누구 플라임 C야 여러분들? F 플라임 C란 얘기야.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 20만 빼보면 되는 거야. 20만. 자 그러면 우리한테 도항수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 F 플라임 X라고 하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보기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에다가 더하기 4가 되어버렸어. 근데 거기다 누구를 찍어야 돼 여러분들? C 찍어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가자. C잡 누구 플라임 C 있는데 여러분들 F 플라임 C 값이 얼마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1이 되게 만드는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봤더니 3C제곱 마이너스 필파 8C 더하기 4가 1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C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 그들 중에 가장 큰 거와 가장 어떤 걸 잘 구해내려 여러분들 가장 작은 걸 구해내려고 했는데 C를 쳐다봤더니 기본적으로 몇차 방정식 돼버린 거였더라. 2차 방정식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C값이 몇개 나올까? 두개 나오지 않을까?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마이너스 8C에다가 넘어와 플러스 얼마가 된 거야 여러분들?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무슨 분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안 돼. 왜 인수분해 안 되냐면은 8이 나오려면 3하고 1, 1하고 3 나온 다음에 빼기 8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곱해서 빼기 3 나와버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공식 써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근해 공식 써버리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복잡하게 근해 공식 쓰지 말고 암튼 여기서 나오는 C값 중에 하나가 마지엠이고 하나가 무슨 엠일까 얘들아? 스몰엠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그런데 M 마지엠 빼기 스몰엠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돼버리면 이거 고인 문제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왜 그래? 자 도와줘봐. 이거를 만족하는 C값을 마지엠과 스몰엠이라고 한다. 그럼 마지엠과 스몰엠은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을 거다. 실근 가는지 확인해볼 거야 얘들아. 빨리 판매 있어봐. 이거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남는 게 누구야? 빼기 4 남았어. 그렇지? 빼기 4의 제곱은 16이야. 16 빼기 3, 3은 9인 거니까 양수 나왔으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 되겠지. 그렇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구하라고 하는 게 라지 n 마이너스 20m의 제곱이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참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게, 라지 n 더하기 20m의 제곱에서 너는 마이너스 4 라지 n 20m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건 고유분식이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산공식이잖아. 두근하면 몇 분의 8 나오니, 여러분들? 3분의 8 나왔어. 3분의 8의 제곱인 거니까 9분의 얼마가 되어버렸고, 여러분들? 64가 4가 되어버린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에 2분의 9분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3분의 3,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 4라고 하는 건 9분의 36 됐으니까, 계산 결과 2분의 얼마 나와야 되지, 얘들아? 28이 나왔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맨 앞에, 아까 그러니까 100배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배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9배 붙였으니까, 정답은 얼마로써 끝나버린다, 여러분들? 28로써 끝났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무슨 말,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이거 찍으시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그치? 왜 이해 안 됐어?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무슨 상담을 하는 거야? 수식? 어? 쓸 거야? 어? 뭐야? 아, 눈출전이 없을 거야? 어? 아, 상담 필요한 건 하고 왔어. 내신 갖고. 어? 해주세요. 아, 해달라고? 네. 내신 갖고는 안 쓰고 논술 갖고 쓸 거야? 네. 내신은 안 돼? 일단. 알았어. 저기 유형을 잡아야 되겠다. 자, 다시 저기 수시 써야 되시는 분들 진학사랑 사이트한테 가입 좀 해갖고 좀 올려놔줘야 되겠죠. 받기 싫어. 자, 몇 페이지 문제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47페이지에 4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있잖아.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거 얼마 전에 저기 저쪽 반 친구들 중에 한 두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 문제 질문하러 왔어. 뭐 학교에서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아무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러 왔었는데, 자, 들어가봐. 어렵지 않게 해결돼. 자, 들어가봐. 자, 4번 문제야. 유튜브를 봐도 잘 모르겠대. FX야. 표지가 47페이지다. 이거 4번 맞은 사람 혹시? 없어. 자,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4X야. 얘들아, 이게 무슨 분해 되는 이차함수죠,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지, 맞지? 자, 일단 인수분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인수분해하면 X에 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땐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라고 지금 돼 있어. 맞니, 여러분들? 자, 들어와봐. 일단 경계 빨리 찍어봐야 돼, 그치? 여러분, 경계 찍어봐봐. 경계 찍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빵 나와. 경계 찍어도 빵 나와. 그러니까 X 이퀄 제로에서 무슨 속이죠, 여러분들? 연속이 될 거야. 자, 살포시 빨리 도함수를 구해봐봐. 너 2X 더하기 4고, 이 새끼 도함수 구해버리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된다. 맞니, 여러분들? 자, 경계 찍어봐. 빵 찍어버리면 얼마 나왔지, 여러분들? 4 나왔지? 아래꺼 빵 찍어도 얼마 나왔지, 여러분들? 4 나왔으니까. 아, 경계에서 연속이자 뭐가 가능해, 여러분들? 미분 가능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맞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시작. 분모 누구 더하기 2분의 얘들아? A 더하기. A 더하기는 일단 센스상 A 빼기의 빼기를 빨리 보여주면서 FA의 그 다음 빼기에 F의 마이너스 2 값이 누구 플라잉 C를 만족하는, 여러분들? F 플라잉. 잠깐만, 이거 무슨
순수학 정리 얘들아. 평행값 정리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구간 A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뭔가 A까지 아무튼 A 조건 일단 좀 보자고 만족시키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X가 A 구간까지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구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A는 분명히 누구보다는 클까? 마이너스 2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에 A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속하는 그러한 상수 C의 개수가 다시 한다 여기 있는 C 다시 하자. 요 구간, 너를 만족시키면서 요 구간에 속하는 C.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X로 보지 말고 그냥 C로 봐.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그러한 C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냐면, 그러한 C가 두 개가 되도록, 다시 몇 개가 되도록, 여러분들? 두 개. 지금 무슨 말이야?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됐냐, 여러분들? 그러한 X값이, 맞죠, 여러분들? 몇 개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야. 두 개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인 거냐면은,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는 P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 A가 Q보다 작다래. 자,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 게 3배의 P 플러스 Q의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자, 이 문제, 여기 봐봐. 선생하고 겨울방학 때 했다. 무슨 방학 때 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였다. 자, 일단, 선생님 그 들어봐봐. 뭐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가서 하던데. 선생은 이래. 자, 뭐가 됐던지 간에 접선 문제야. 인원 문제 여러분들. 접선 문제고, 뭐가 됐던지 간에 구간 빼기부터 A까지가 어딘지 일단 봐야 되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일단 이 새끼의 모양새를 일단 좀 그려보자고. 자, 그려보면은, 저 새끼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자, 도와줘봐. X 이퀄 얼마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니? 빵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 다시 얼마 기준으로 여러분들? 빵 기준으로. 자, 해봐. 무슨 분야 돼? 자, 임대 집중해봐. 쉽게 풀어줄게. X에 누구 더하기 4야, 여러분들? X 더하기 4야. 그럼 그들 누구하고 누구로 갖는 거야? 시작. 누구하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누구하고? 4하고 빵으로 가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차함계수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X 이퀄 0에서 뭐가 가능하지? 미분 가능하구나. 맞니, 여러분들? 자, 일단 이것도 잡아놓을게. 가운데 딱 대칭축이 얼마냐면, 대칭축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구간의 시작이 어디부터였어,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였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 빨리 인수분해해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누구로 묶여? X로 묶이잖아? 그럼 남은 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4인 거니까, 요쯤 어딘가에 3분의 4가 있었을 거야. 다시 몇 분의 4가 여러분들? 3분의 4. 자, 그래서 이차함계수 음수인 거니까, 일단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줬을 거야. 이렇게 그려주는 새끼야. 이게 바로 누구 X죠, 여러분들? FX야. 자, 그럼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가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시 분석 이만큼의 말 뜻이 뭔지 다시 분석해봐. 자, 구간의 시작은 어디부터지 지금? 마이너스 2부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지점부터 이 오른쪽 곡선상 어딘가에다가 x equal a를 설정할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그 a를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봐. 자, 다시 하자. 여기 얼마니 얘들아? 여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양쪽 경계를 잇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즉 곡선상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무슨 변화율과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과 같은 무슨 선의 기울기가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값의 정리였어? 표현값의 정리였잖아. 그렇잖아? 자, 그런데 선생하고 결과 때 어색했던 게 뭐지? 여기 봐봐. 나 봐봐. 예를 들어 3차 함수 있다. 몇차 함수 있다, 여러분들? 3차 함수 있는데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이었더니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이두 점을 읽는 점. 평균 변화율은 즉 직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넌데 그 직선이 애초에 주어진 fx라고 하는 함수와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야 여러분들? 세 개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교점 개수가 세 개면은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여기 하나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몇 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들? 두 개 존재하게 돼. 구간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고 말했어 맞니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애초에 나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만족하는 접선은 몇 개밖에 존재하냐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하네. 자, 그러니까 다시해. 이거 결과를 후대하고 두 번 정도 문제를 풀었었어. 자, 그래서 다시 해봐.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자, 구간부터 구간까지 선을 쫙 이었을 때 나라고 함수 fx와 만나는 교점 개수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돼, 여러분들? 두 개밖에 안 돼. 자, 지워버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두 개밖에 안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두
구절이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은 오직 몇 개밖에 존재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C가 뭐야? 그 접선의 접점 X 값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주민 이해됐니, 여러분? 이해됐니? 꾸준히 이해됐니? 은주 이해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C는 몇 개밖에 존재 안 해, 여러분들? 한 개밖에 존재 안 해. 다시 몇 개밖에 존재 안 한다, 여러분들? 한 개밖에 존재 안 해. 근데 그러한 C가 분명히 몇 개가 존재하게 만들라고 했죠, 여러분들? 두 개 존재하게 만들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이 기억을 떠올려야 돼. 다시 한다, 얘들아. 다시 한다. 구간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면은 C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이면 여러분들 두 개이면 그 사이에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이면 여러분들 세 개이면 그 구간 사이에서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A는 결론적으로 이런 지점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럼 이제 자, 얘들아, 이었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와야 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설정할 거야. 잘 봐. 그럼 과연 여기서부터 이었을 때 언제까지가 두 개 됐냐라는 거야. 언제까지가. 그럼 들어와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뭐 하는 지점이 있을까, 얘들아? 접하는 점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구간이 빼기부터 네가 만약에 여기 이쪽이 만약에 A라고 하더라도 같은 접선의 기울기 몇 개밖에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는 이렇게 접할 때까지 맞니, 여러분들? 그 사이에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시작이 여기일 거야. 자, 그럼 들어와봐. 조금만 더 A를 오른쪽에 이동해 볼게. 그러면 A를 이렇게 이동했다고 쳐봐. 그러면 자, 만나는 교점 개수 몇 개가 생겼죠, 여러분들? 세 개 생겼잖아. 그니?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였다고 친다면은 요 구간 사이에서 너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은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요쪽에도 하나 있는 거니까 그러한 C가 이제 몇 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두 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요거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선생님.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정답은 뭐인 거냐면, 잘 따라와봐. 우진, 이해하고 있나 지금, 우진? 네. 잘 따라와봐.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떨어지는 새끼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였냐, 여러분들? 빼기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는 이 점부터 여기에 딱 접할 때의 그 A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됐으면 교점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세 개가 된 거니까 같은 접선의 기울기 이쪽 하나에서 분명히 그러한 C가 몇 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그 A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있어도 하나, 둘, 셋. 여기 있어도 하나, 둘, 셋. 맞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봐. 이 극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몇 개가 돼버리니? 다시 두 개 돼버렸잖아.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요 사이에 몇 개밖에 존재 안 해,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 안 해. 그잖아. 자, 그러니까 요 때의 A보다는 어때야 되죠, 여러분들?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범위 찾자. 누구 범위, 여러분들? A 범위. 그럼 들어와봐. 첫 번째 A는 어떻게 찾는 거야? 요 오른쪽 2차함수의 접선이지? 무슨 선, 여러분들? 근데 그 접선이 하필이면 요점 지나가는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찾아볼까? 자, 일단 여기 찾아보자. 마이너스 2일 때 X 대신 여기다 찍어보자. 마이너스 2 찍으면 4 빼기 얼마니까, 여러분들? 8인 거니까 여기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마이너스 4가 나왔네.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해서 첫 번째 뭐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 A값 잡을 수 있고. 네? 자, 여기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접점 X값이어야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A값은 어떻게 잡는 거야? 얘는 쉽잖아? 이 점의 Y값이 얼마인 거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4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가 누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4가 되는 값을 찾아버리면 되겠네. 그렇죠. 저 여기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됐지, 그치? 자, 계산하러 들어가자고. 찍어봐. 지금이 없는 거야.
종류가 더 있는 것 같고. 이게 안 되지? 중간도 코로나 많이 나오고. 안 나와? 남자애들은 나오는 거 너희 밖에 안 나가니? 자, 잠깐만. 여기까지 이랬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해 봐. 수잔팀 없이 이상한 해설치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재 강의를 좀 잘 기억해줘 봐. 그러면, 다 그거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계산하러 가자. 자, 그러면, 자, 1번 상황이야. 자, 1번. 무슨 점 문제지? 접선 문제잖아, 맞지? 그럼 접선 파이널 들어가. 자, 1번 상황. 자, 그러면 무슨 점 잡아야 돼? 접점 잡아야 돼. 맞니, 여러분? 자, 분명히 이 접점은 오른쪽 함수에 있을 것 같아. 맞니, 여러분? 그 오른쪽 함수는 아래쪽 새끼인 거니까. 접점 잡혀졌죠? 시작. t, y. 그 t가 나중에 a가 돼야 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t, y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t가 됐을 거야. 계산만 하면 된다. 납득하겠지, 그치? 자, 그럼 접점 방식 표현한다. y equal. 도함수 빼기 6x 더하기 4인 거니까. 빼기 6t 더하기 4에다가. 누구 빼기 t에다가, 여러분들? x 빼기 t에다가. 뒤에 y 값 빼기 3t 제곱 더하기 4t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개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 지나가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대입한다. 이거 많이 했었잖아.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루차. 그럼 마이너스 6t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지 말고, 고3인데 창피하게. 자, 너 대신에 빼기 4 들어왔고, 너 대신에 빼기 2 들어왔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자. 이거 분명히 몇 차씩 나오는 것 같아? 2차씩 나오잖아. 그렇잖아. 차수대로 정리.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t 제곱이야? 6t 제곱이야. 6t 제곱에서 빼기 3t 제곱이었으니까 3t 제곱에다가.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지? 자, 1차 한 가자. 어떻게 하면 1차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몇 t야? 4t야? 요렇게 하면 12t야. 맞죠, 여러분들? 얘는 어디 보니? 어디 보니? 자,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12t인 거니까 몇 t 나왔어, 여러분들? 8t 나왔어. 8t에서 4t 더했으니까 플러스 12t가 되는 것 같아. 납득하겠지? 상수한다. 상수 어딨니? 4 곱빼기인 거니까 얼마에다가? 빼기 8. 맞아, 여러분들? 이쪽은 없어? 빼기 8이야? 빼기 4 넘어와? 그럼 더하기 4야. 맞니, 여러분들? 빼기 8 더하기 4인 거니까 빼기 4는 빵 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인수 분해 되는지 보자. 3하고 1, 4는 안 되고, 2하고 2 났으니까 6이. 인수 분해 안 돼. 그럼 빨리 무슨 공식 써야 되죠, 여러분들? 근해 공식 써야 되겠네. 아무튼 최악이야. 자, 그러면. 근해공식 쓴다. 근해공식 썼을 때 나오는 근 중에 요 지점이 접점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 나온 t값은 그럼 양수 구해야 돼? 음수 구해야 돼? 양수 구해야 돼. 그잖아? 자, 일단 짝수공식 쓸게. 2로 나눠. 6이야. 그럼 그러한 t는 시작. 몇 분의 여러분들? 3분의. 이렇게 반대부.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제곱. 36에다가 빼기 12를 뭐 해야 되는가? 빼야 되는 거니까 48 됐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t값, 첫 번째 a값이야. 맞니,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수 구해야 된다고? 양수 구해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럼 하자. 시작. 몇 분의? 3분의 빼기 6에다가 더하기를 모르면 될 것 같아. 그렇잖아. 자, 루트 48이야. 몇 루트 3이야, 여러분들? 4루트 3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범위가 p부터 q까지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범위인 p가 바로 이 새끼가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가운데 거 찍어보고. P값이 지금 몇 분의?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돼 있어. 다음 두 번째, 룩값과라고 해야 돼. 두 번째 A는 여기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Y값이 얼마일 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4일 때 X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상황. 뭔 무지개다 근데 이런 걸 때려놓는지 모르겠어. 자, 두 번째 상황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상황. 오른쪽에 있는 함수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라는 자식이 일단 빼기 4가 되는 값을 구해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x값이 무슨 수인 거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양수인 거 골라야 돼. 맞니? 자, 그럼 인수분해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자.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빼기 4는 빵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여러분들? 인수분해 한다. 3하고 1을 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를 놔, 여러분들? 2하고 1을 놔. 자,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6이고 2인 거니까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양의 분만 필요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래 거 보면 될 것 같아. 그때 x값은 a값인 거고 그 자식은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2 나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 범위가 추가지인 거니까 그게 바로 추가됐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했지? 그치? 자 그래서 한 다음 p한 q를 뭐 해서 여러분들? 더해서 만약 여러분들 제곱한 다음에 세배하래. 자 그럼 pq 더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 앞에 얼마 있어 여러분? 3분의 마이너스 6 있잖아. 맞죠 여러분? 3분의 마이너스 6은 약분하면 빼기 2인 건데 빼기 2에다가 2를 더해버리면 날라간 거니까 남은 건 앞에 3 곱하기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남은 건 몇 분의? 3분의 아까 4로서 3은 루트 48이어서 맞죠 여러분들? 그 자식의 제곱만 남은 것 같아. 자 그럼 3 곱하기 도와줘. 9분의 얼마 돼야 돼요 여러분들? 48 돼요. 따뜻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산수만 뒤에 좀 길어. 3을 약분했고 3분의 48인 거니까 정답은 얼마 올수다 여러분들? 16이 정답이 되는 것 같아.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치? 자 다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그 적점 x값 구해라. 맞니 여러분들? 다시 평균값 정리 그 만족하는 적점 x값 구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다? 그 경계들을 잇는 그 직선과 원래 함수 fx에 맞니 여러분들? 무슨 점 개수만 따지면 된다? 교점 개수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가운데 거 찍으시고 자 넘어갑시다. 유제부터 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 자, 예제 3번 질문 있습니까, 혹시? 그럼 괜찮아? 오케이. 다음, 유제 5번 질문? 와, 강주 드디어 숙제가 왔다. 완전 땡큐. 유제 6번 질문? 땡큐 넘어갑니다. 나 집에 가서 이기어요 오늘. 다음 예제 4번 질문. 아 잠 지우야 너도 한마디 해. 너 수시 쓸 거니 이거. 상담 안 필요해? 안 해도 돼 상담? 어? 나랑 하자고 나랑. 아 내가 싫다고? 안 해도 돼? 어? 언니하고 통화할게. 네? 어머니하고 통화할게. 다음 유제 7번 질문 있습니까? 어 괜찮아. 유제 8번? 어 유제 8번. 자 8번 갑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x equal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여러분들? 그 값을 갖고 f-a가 양수일 때 함수 fx의 그 부대값을 구하라고 했던 문제야. 자 맞추신 분들도 같이 한번 겸손하게 합시다. x3승 더하기 누구 x제곱에다가 ax제곱에다가 그 다음 빼기 a제곱 x에다가 그 다음 빼기 2 너가 꺼줘봐. x이퀄 1에서 일단 극점이래. 무슨 점이래 여러분들? 극점이랬으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지? 시작. 누구 플라이 밑값이 여러분들? f 플라이 밑값은 빵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극점인 거니까. 자 그럼 저렇게 빨리 저 도함수를 구해야 돼. 아마 a값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3x제곱에다가 플러스 2ax에다가 빼기 a 제곱이 됐어.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니까 그럼 f 플라이 1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봐봐 3 더하기 2a에다가 빼기 a 제곱이 나왔어.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빵 나와야 돼? 이런 a가 두 개 나온다고? 뭔 말인지 보자 얘들아. x 이퀄에서 그 값을 갖는데 f 빼기 a가 자 이거 좀 풀어 출발해야지. f 빼기 a가 일단 무슨 수다? 무슨 수다 여러분들? 양수란 얘기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아마 a값 후보가 두 개 나올 거야. 자 좌우변에 마이너스 붙여봐.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빵인 거니까 인수 분해한다. 또 a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1인 거니까 나오는 a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얼마이거나 여러분들 3이거나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그럼 상황을 나눠봐야죠. 자 첫 번째 케이스야. 그 a가 만약에 얼마인 건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면 됐니 여러분들? fx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은 fx 시작 x3승에다가 a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a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그때 뭘 보면 되는 거냐면 f 빼기 a 값을 보면 되는 거야. 맞지? 저 f 빼기 a인 건데 그 a가 빼기 1인 거니까 f1 값을 보면 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f1 값 1 빼기 날라갔고 빼기 1에 빼기 2인 거니까 빼기 3 돼서 양수가 아니라 무슨 수가 나와 보려? 음수가 나와 보이지. 그치?
이거나 이해됐니 안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 그럼 실천해서 빨리 가야지. A가 빼기 1이 아닌 거니까 A는 아마 얼마였을까 여러분들? 3이었겠지 그치? 자 확인할까? 시작! FX 가자! 누구 3승에다가? X 3승에다가 A가 3이란다 플러스 맨 X 제곱에다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가 3이란다 빼기 9X에 빼기 2야. 자 그러면 똑같이 확인해봐. F에 빼기 A가 양수 나와야 된대. A가 3인 거니까 F 빼기 3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때려놓자. 얘들아 이거 잘 따라와. 이거 좀 나는 좀 눈에 많이 익어서 많이 익었는데 여러분들도 눈에 익었으면 좋겠어. 자 해봐. 빼기 3에 몇 개 있어요 그럼? 세 개 있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빼기 3에 3승이야. 근데 빼기 3 하나 집어넣어봐. 그럼 3에 제곱됐으니까 3에 3승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빼기 3에 3승, 3에 3승 날라가 버렸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하면 될 것 같아. 빼기 3 넣어. 27 빼기 2인 거니까 얼마가 됐죠 여러분들? 25가 돼서 너 무슨 수 나왔다 여러분들? 양수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A는 빼기 3으로써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끝까지 기록해. 뭘 끝까지 기록해? 무슨 대값을 구하래 여러분? 그때 구하래 맞지? 자 그러면 A가 3으로 결정됐으니까 도함수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도함수에 집어넣어 버리면 F 플러스 X가 뭐가 된 거니? 시작! 3X 제곱에다가 A가 3이란다 플러스 6X에다가 빼기 9 이렇게 된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당연히 이퀄 빵 되는 점 보면 되는 거야. 도함수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4분 나눠? 그럼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빵인 거니까 나오는 분이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X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C 그었을 때 다시 X 더하기 3인 거니까 빼기 3하고 1을 도함수의 실근으로 가지는 거야. 맞지 여러분? 맞지? 자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부호판다 양은 양인 거니까 드다다다다다 하셔갖고 뭐 하다가 여러분들? 증가하다가 그 다음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뭘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 증가로 바뀐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대값을 구하라 문제니까 극대값. 극대값은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 F 빼기 3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치? 그러니까 F 빼기 3? 아까 이미 계산해놨어. 정답 얼마다 여러분들? 25가 바로 그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치? 자 이거 찍으시고 넘어가 보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자, 기출연습 갑시다. 자, 1번 질문 없고, 2번 질문 없고, 3번 있잖아. 3번 문제 있잖아. 몇 번 문제? 여기 잠깐만 팽 3번 문제 요거까지만 충원하셨다 하자. 팽 선생님 얘기 좀 불러가. 3번 문제 이거 여러분들 아마 계산이 좀 들게 나왔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만 정리 정리 여기 봐 다시 정리. 자, 3번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몇 차함수 있을 때 3차함수 있을 때 자 우진 자 이런 자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어. 얘랑 평행한 접선 또 하나 있어.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자 가운데 변곡점 있어. 접점 있어. 접점 있어. 교점 있어. 교점 있어. 맞니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 Y축과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선생이 총 몇 개의 방이 나온다라고 했냐면 4개의 방이 나온다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들 사이의 비율 관계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여러분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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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 있잖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자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3번 문제야. 무슨 점에서 원점에서 곡선 y는 이거 fx라고 잡아놓을게. fx는 시작 x3승 마이너스 9x 더하기 16의 근접선이 있더라. 무슨 선이 여러분들? 됐지? 자 그럼 저기 잠깐만 들어와봐. 어차피 또 무슨 점 문제 여러분들? 접선 문제야. 맞니 여러분들? 잠깐만 빵콩마빵에서 여기다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빵콩마빵은 원점에서 그었다 그랬어. 맞나? 자 그러니까 빵콩마빵은 접점은 아니야. 일단 더함수 구해놓을게. 시작 맨 X 제곱에다가 이렇게 된 거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접선을 먼저 시작해봐. 그거는 Y는 3T 제곱 빼기고 접점 X값을 일단 T라고 잡았어. 다시 뭐라고 잡았다고 여러분들? T라고 잡았어. 그 다음에
x-t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 t자에 박는 거니까 t3승 마이너스 9t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빵콩막판을 지나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y 없어? x 없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t에다가 몇 차씩 나왔어 여러분들? 3차씩 나왔어. 그치? 그러면 3t제곱에 빼기 붙이면 빼기 3t 3승인 거니까 더한 t3승 하면 마이너스 2t 3승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게 없이 자 몇 t3승에다가 2t 3승에다가 이제 2차 봐봐. 2차 어디서 나와? 플러스 9t. 아, 안 나오네. 그럼 플러스 9t에다가 마이너스 9t 날라가 버렸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지금 16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 t3승이 지금 얼마 나온 거냐면 8 나왔어.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들? 8. 그러면 접점에 x값이 나온다. 그 t가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2가 나왔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지금 뭐인 거냐면은 자 들어와봐. 저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됐어? 이거 한 번만 더 미분해봐. 시작. f2 플랫 x 이게 더함수 해봐. 몇 x야? 6x지 그치? 그럼 들어와봐. 6x 이퀄 빵 되게 만든 x값이 얼마 나오지? 빵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변곡점에 지금 x값이 얼마 나오냐면 빵 나왔다는 거야. 다시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빵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접선 그었더니 접점 x값이 얼마나 된다? 2라 그랬잖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가 2가 되긴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인 거냐면 이렇게 그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너가 얼마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란 얘기야. 자 이거 이해됐냐 여러분들? 얘들아 근데 조금만 더 읽어봐. 자 전체출 중간출 중간쯤에 그 뭐야 y 대 x3승 빼기 9x 더하기 16의 그는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한다 했어.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원점에서 어딘가 원점에서 여기다 그었더니 맞죠 여러분? 원점에서 뭔가 그었더니 원점에서 그었더니 이 곡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은 분명히 너하고 너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두 개 x값을 빼서 무슨 값이오래 여러분들? 절대값이오래. 무슨 값이오래 여러분들? 여기 말해봐. 무슨 값이오래? 절대값. 그럼 뭔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x값 길이 구하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해봐. 또 평행한 접선을 그을게. 이거 계산하지 말고. 자 그럼 접점이 있었을 거야. 여기도 접점이야? 이건 교점이야. 잘라. 이들이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 관계 있다 그랬지? 1대1대1대1 관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이렇게 하나 관계 2가 쓰니까 여기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x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됐을 거야. 자 이해됐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그 만나는 두 점 만나는 두 점은 이 두 점인 거잖아. 접점 하나랑 지나가는 교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너희 둘 중에 하나가 x1이고 하나가 x2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절대값 x1 마이너스 누구부터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x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빼기 4에서 2까지 길이인 거니까 정답 그냥 얼마 나와야 돼 여러분들? 6으로서 마무리 돼야 돼. 자 어찌 됐는지 이랬죠 여러분들? 자 가르쳐 드렸던 이론이야 꼭 다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머리 조금만 씻고 갑시다. 들어왔어? 잡아. 왜 이렇게 또 나란히 하는데? 왜 갑자기 친하죠?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줘. 갑시다.
자, 다음 4번 문제 질문 없고, 자, 5번 문제 질문 없고, 6번 문제, 7번, 8번. 오케이, 좋아, 넘어가. 기본 연습으로 넘어가자, 얘들아. 기본 연습 1번 문제 질문, 2번.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봐, 한번. 자, 무슨 함수 fx라고 했니, 얘들아? 다른 함수 fx래. 그지? 자, 그런데 조건이 좀 보인 거냐면은,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니, 얘들아? 시작. 누구 3승분의? x 3승분의 일단 fx가 몇 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일단 이거 쳐다보면 우리가 할 거는 뭐니, 얘들아? fx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fx 기본적으로 몇 차식이어야 되지, 얘들아? 3차식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몇 분의 1에? 3분의 1에 누구 3승으로 시작했을 거야, 얘들아? x 3승으로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잖아? 자,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는 거냐면, 리미트 x를 지금 2로 보냈을 때 분모에 지금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버티고 있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들어봐봐. 어쨌든 할 건 똑같은 거잖아. 분수극한인 거니까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빵으로 가, 분모빵으로 가면 분자빵으로 간다. 두 번째 후달림은 로피탈스자, 맞지? 자, 그런데 뭐라고 되는 거냐면 fx라고 돼 있는 건데, 자, 들어봐봐. 이게 일단 이래. 자, 일단 생각해봐. 일단 분모빵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빵으로 가는 거니까 누구 F2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 빵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들어봐봐. 들어봐봐. 그러면 F2가 빵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Fx는 반드시 누구 마이너스 2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2를 받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그 Fx가 X 마이너스 2를 하나만 갖고 있다고 쳐봐. 됐어? 다시 한다. Fx가 X 마이너스 2를 몇 개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만 갖고 있다 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분모 x-2의 제곱분에 fx가 일단 최고층에서 3분의 1인데 x-1을 만약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날아간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2를 도로 찍어버리면 분모만 얼마로 가버리는 거야? 빵으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분모 빵으로 가는데 분자 빵으로 안 가버리면 수렴할 수 있을 거 없을 거야, 얘들아?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는 반드시 x-2에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fx 표현해봐. fx 잠깐만, 지금까지 하는 얘기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 됐지? 자, 그러니까 fx 표현 한번 해보면은 3분의 1에 반드시 x-2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1차에서만 모르는 거잖아. 그렇잖아? 하나 정도 모르는 거 잡아야 돼. 누구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x-알파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극한값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거 이용하러 가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떠져봐. 시작. 리미트 x를 2로 보냈다. 분모에 x-2의 제곱이 있는데 분자에는 3분의 1의 fx, 지금 fx 대신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주위야 어디 보니? 주위야 주민이라며 x-2의 제곱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니? x-알파잖아. 그렇잖아? 자, 그러면 x-2의 제곱을 날리면서 2를 찍어봐봐. 그러면 3분의 1에 2 찍어버리면 2-알파야. 그 극한값이 얼마야, 얘들아? 어디 갔니? 2잖아. 그렇잖아. 약간 이랬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니까 너가 2라고 하는 데서부터 알파를 구해내야 돼. 3 넘어가? 그러면 2-알파가 얼마가 된 거냐면 지금 6 된 거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가 버리면 알파 얼마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4 나왔어. 납득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누구 x가 완성되는 거냐면 fx가 완성됐어.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다 찾아졌어. x 더하기 얼마가 됐을까, 여러분들? 4가 됐을 거란 말이야. 됐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2에서 접해 빼기 4에서 줄어 그런 함수가 된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끝까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이거 위에 저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1,a를 지나갔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또 접선 문제인 거니까 일단은 도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 도함수.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와봐. 지금 접선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f-1인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9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3분의 1하고 9만 났으니까 3 남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됐으니까 3은 9가 되잖아. 특이하겠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누구 플라임 x를 구해서, 여러분들? f' x를 구해서 뭘 구해야 돼? 접선에 길기 구해야 돼. 그렇잖아? 자, 분미분인 거니까 3분의 2에 어쩔 수 없어. 빼기 1은 여기 빵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x-2에
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미분하면 얼마 된 거죠 여러분들? 1 된 거잖아. 그렇잖아? 자 그럼 얘들아 들어와봐. 이거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빼기 1 집어넣으면 무슨 선의 기울기가 나올까?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지나가는 접점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울기 가지고 무슨 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지? 접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 접선이 1, a 지나가는 거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선생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자, 필요한 분들 찍으시고. 질문 있는 거 빡빡빡 해야 돼. 오, 인성 다 맞았어? 일치열정하는데 인성 많이 발전했네. 자, 다음 3번 질문. 오케이, 3번 문제.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돼 있는 거냐면은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시작. 누구 x가 fx가 지금 뭐라 생겨버렸니? 시작. x3승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에 x야. 자 일단 침판 쳐다보자. 이 3차 함수 일단 누구를 묶이지 여러분들? x를 묶여. 맞니 여러분들? x를 묶였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선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상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상성이 없으면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일단은 원점을 지나가야 돼. 맞니 여러분들? 자 이런 상상을 해. x를 묶고 남은 거 봐봐. 그럼 x제곱 더하기 ax에다가 빼기 a제곱인 거니까 남은 2차식이 일단 인수분해 되는 거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일단 더 볼게. 자 그런데 이거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점 t,f(t)인 거니까 t,t3승 더하기 at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t 그거 ft일 거야. 그거에서의 접선의 무슨 절편을 여러분들? y절편을 지금 누구 t라고 하죠 여러분들? gt라고 하죠 한다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 잠깐만 얘들아 겨울방학 때 기억해봐. 겨울방학 때 선생님 이거 웬만하면 외우라 그랬잖아. 다 시작. 접선의 방정식은 f' t에 x-t 더하기 누구 t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ft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일일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자 그런데 그 접선의 무슨 절편인 거니까 얘들아 y절편이면 기본적으로 누구 대신에 빵 찍어야 되는 거지? x 대신에 빵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x 대신에 빵 찍었다는 얘기는 네가 날라가. 그러면 그 y는 누구 t로 바뀐 거냐면 gt로 바뀐 거야. 이거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럼 gt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수식을 표현해봐. gt는 자 빵 찍었으니까 누구 t에다가 ft에다가 빼기에 t에 누구 플라임 t가 된 거지 얘들아? f 플라임 t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gt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 같아.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아직도 더워요. 자 들어와봐. 이거 외워. 자 접선의 무슨 절편 여러분들? y절편 이거 외워. 자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ft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플라임 x가 지금 필요한 거냐면 f 플라임 x가 필요한 것 같아. 자 미분하자. 3x 제곱 더하기 2ax에다가 빼기 a 제곱 이렇게 된 것 같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gt를 끌고 오자. gt 계산하자. 저 계산 끌고 오는 거야. ft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t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t3승 더하기 at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t에다가 빼기에 f't한테 누구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t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차수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차수 하나 올려봐봐. 3t제곱에다가 3t 몇 승에다가 여러분들? 3승에다가 플러스 2at제곱에다가 빼기 a제곱의 t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뭔가 3차식인 것 같아. gt가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3차 함수 정리. t3승에 빼기 3t3승인 거니까 마이너스 2t3승에다가 맞지? 자 그 다음 2차 정리하자. at제곱 빼기에 2at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at의 제곱 이렇게 됐겠네. 맞죠 여러분들? 자 1차 정리하자. 빼기 a제곱의 t 빼기니까 더하기 a제곱의 t 날라가 버렸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 t가 된 거야 여러분들? gt가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묶어놔 볼게. 빼기 t제곱으로 묶어봐. 남는 게 누가 남은 거냐면 2t 더하기 a가 남았어. 그럼 이 3차 함수는 주위야 너 또 어디 봐. 주위야 너 또 어디 봐.
자, 이 3차 함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빵에서 접해, 그 다음에 빼기 몇 분의 A에서 뚫어, 여러분들? 2분의 A에서 뚫는 그런 함수 함수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함수 GT의 극대 값이 27분의 64래. 나 지금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극대. 자, 선생님 들어봐. 헤이. 원래 극대액이 늘어나려면 이걸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미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굳이 미분할 필요 없잖아.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와봐. 그럼 넌 나오는 근이 누가 나오는 거냐면 t 콜 빵과 그 다음 t 콜 빼기 2분의 2에서 뚫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선생님 들어와봐. 만약에 빼기 2분의 2가 양수야. 다시 빼기 2분의 2가 무슨 수야 여러분들? 양수야.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첫 번째 어차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A는 빵이 아닌 실수라고 했어. 다시 뭐가 아닌 실수다 여러분들? 빵이 아닌 실수래. 자 끝까지 들어와봐. 여기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저 뒤에 있는 빼기 2분의 A가 만약에 양수라 쳐봐. 그러면 GT라는 함수 어떻게 그려줘? 시작. 빵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분의 A에서 2분의 A에서 뭐 해야 돼? 뚫어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저 GT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논하는 극대값이 나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이 극대값이 얼마나 버리니? 빵 나와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극대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거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7분의 64라고 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빼기 2분의 A가 빵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 빼기 2분의 A가 음수여야 돼. 무슨 수여야 돼 여러분들? 음수. 저번에 마이너스 두 배와 그러면 A는 결론적으로 양수여야 돼. 맞죠 여러분들?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자 하자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뚫어 그 다음에 빵에서 접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가 빼기 2분의 A고 너가 빵이야. 지엽겠잖아? 여기가 극대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접한 데로부터 몇 대 여러분들? 2대 그 다음 뚫는 데까지 얼마지 여러분들? 3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자 다시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A까지를 몇 등분 했으니까 여러분들 3등분 했으면 맞냐 여러분들? 여기다 그 이거 3등분 했으니까 하나당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A 나오잖아. 그렇잖아. 3등분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6분의 2 하면 마이너스 6분의 2A지. 맞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6분의 2A인 거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몇 분의 A 지점이다 여러분들? 3분의 A 지점인 거라고. 자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봐. 그때 그 극대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는 거야? 구워줘봐. 시작. 몇 분의 27분의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64라고 했어.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 fx 대신에 이 gt의 t값 대신에 빼기 3분의 a 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한 값이 너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첫 번째 값은 맞니 여러분들? 근데 배웠잖아. 헤이 다시 3차 함수에서 극대 있어 극소 있어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그리셔. 맞죠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해. 다시 정리. 3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 자 다시 극대를 지나가요 극소를 지나가요 직사각형의 박스를 설정하세요. 자 그랬을 때 극대 극소의 y값 차를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 l이라고 하고 극대 극소의 x값 차를 k라고 하고 이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a라고 한다면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이 있어서 다시 자 시작. 누구는 여러분들 l은 맞니 여러분들 몇 분의 공식이었지? 으이구야 2분의 공식 맞니 여러분들? 2분의 여기 3차한 개수의 절대값에 곱하기 3차 함수니까 k 몇 승이었어 여러분들? 3승이었잖아. 그렇잖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써먹자고. 자 그러면 극대 극소의 y값 차는 당연히 몇 분의 64가 돼야 돼? 27분의 64가 돼야 돼. 외우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27분의 64는 2분의 절대값 A 있죠? 절대값 A 하면 얼마야? 2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2분의 2 곱하기에 요 극대 극소의 X값 차 몇 분의 A죠 여러분들? 3분의 A지 그치? 그 새끼의 몇 승이다? 3분의 A의 몇 승이다 여러분들? 3승이다 맞지? 으아 눈이 감기면 안 된다. 다시 이 공식 다시 체크해야 돼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 자 그러니까 약분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된 거야? 27분의 A 3승이야 맞죠 여러분들? 계산이 훨씬 편해진다. 자 그러면 27 날라가 누구 3승이 여러분들? A 3승이 얼마인 거니까? 64인 거니까 우리 A값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4로서 결정된다는 걸 확인해. 그 A 무슨 수라 했어 여러분들? 양수라 하지 않았니? 그치? 자 여기까지 체크됐어. 자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건 FA값을 구하래. 그러면 FA인 거니까 F4값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 FA 때려놔봐. 누구 3승에다가?
A3승에다가 아 여기 많이 봐봐 FA A3승 A 집어넣어봐 A3승 맞죠 여러분들? 맨 A3승에다가 2A3승에다가 A 넣어봐 그럼 A3승 뺀 거니까 A3승 구하라 문제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3승을 아까 바로 구해놨네 정답 얼마 나와야 돼? 64가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다시 얘들아 다시 접선의 Y절편 물어보는 거 이거 웬만하면 이거 외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딱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찍으시고 마이너스 64인데 어? 답이 마이너스 64라고 답이 마이너스 64라고? 응? 왜? 거기에 마이너스가 없어 응? 나 뭐 문제 잘못 옮겨져 그러지? 잠깐만 3번 x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a제곱 x야 fa값 어, 산수 잘못했니 얘들아? 잠깐만 ft 마이너스 2t 3승에다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분은 2t 더하기 a 3과 마이너스 2분의 a 네, gt 브래커가 아이고 삽질을 했네 야야 찍지마 삽질 좀 삽질을 했네 최고차기에서 무슨 순위 응수잖아 맞지? 삽질을 했네 야! 다다시 풀어야 돼 잠깐만 다다시 풀어야 돼 잠깐만 쏘리 쏘리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답이 여기서 나오겠다 헤이 살짝살짝 수정할게 빼기 2분의 A가 양 에이 최고차기에서 무슨 수였어 응수였잖아 맞지? 아유 아유 자 그러면 여기가 빵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2분의 A면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치 여기서 난 답이 나오겠네 자 여기 다시 이쪽으로 옮길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몇 분의 A가 돼야 돼 얘들아 3분의 A가 돼야 돼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 요거 뭐 지워? 쏘리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야지만 무슨 대값이 여러분들 극대값이 27분의 64 나오잖아 그렇잖아 에이 쏘리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에이 산수만 다시 하자 이렇게 생겨먹으면 박스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하자 요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도와줘 27분의 얼마라고? 64?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7분의 64라고 한 새끼는 2분의 공식 쓰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2분의 절대값에 똑같이 2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그대로 마이너스 몇 분의 A나 3분의 A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의 3승 이율시다 자 이 날라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 3승이 여러분들 A 3승이 마이너스 64가 나오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내가 믿어볼게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아까 누구 A였어 여러분들 FA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FA는 아까 누구 3승이었냐면은 A 3승 그건 틀리지 않은 게 생겼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돼 그치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쓸게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이면 무슨 수이면 여러분들 음수이면 어디 보니 그만 자라 그만 자라 잠들게 깨라 그럼 빵에서 접해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다 여기가 빼기 2분의 A 꼭빵이야 그러면 그때 값이 얼마 나오냐면 빵 나오래 그럼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에이 최고책에서 음수로 음수인 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찍으시고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4번 문제 질문 없고 넘어갑니다. 다음 5번 문제 질문 엄청 많네 5번. 5번은 뭔지 보자 얘들아 5번은 뭔지 보자 5번 자 시작 무슨 수 A에 대해서 요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이제 대답마저 힘드니 늙은이더라 그 뭐야 의무 교육 과정의 가장 최고학년에 있는 너희들이잖아 그렇잖아 신념을 예비 죽을 때만 본 것 같은데 시간 오래 지났다 자 가자 자 무슨 수 A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수 A에 대해서 지우야 잡게 자 뭐라고 되는 거냐면 함수 fx가 이렇게
혹시 질문이 많이 나왔을까 했는데 X 삼각선 어? 알파요? 이거 아니야? 어, 알파네. 알파 양수래. 고마워. X 삼승 더하기. 여기는 AX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맞지? 마이너스 9X 더하기 B란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X 이퀄 마이너스 3알파와 그 다음에 X 이퀄 알파에서 무슨 값을 갖는데 얘들아? 그 값을 갖는다. 다시 하자. 여기 봐. 무슨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봐. 무슨 값을 갖는다? 극값이래, 그치? 자, 그럼 극점 얘기 나왔으니까 빨리 무슨 함수 이것도 등장해야 돼? 도함수에게 등장해야 돼, 그치? 도함수에 두 개의 실근이 너하고 너여야 돼, 맞니, 여러분들? 아마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근 계수 관계일 수도 있어. 자, 그럴 때 문제를 지금 묻는 게 뭘 물어본 거냐면 이 상태에서 함수 fx의 극소값은 다시 하자, fx의 극소값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를 만족한대. 자, 그럴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알파부터 시작해서 알파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최대값을 구하래. 무슨 값을 여러분들? 그치? 나 초등학교 그냥 슥슥 가면 될 것 같아. 자, C의 최대값 구하래. C의 최대값. 그럼 문제풀이 이렇게 되겠죠. 제일 먼저 너에 대한 도함수를 구합니다. F 플라임 X입니다. 시작해. 몇 X 제곱에다가 EAX에다가 빼기 있구요.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처럼 들어봐봐. 너 이퀄 빵을 만족하는 그 X값이 저쪽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알파가 지금 누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파 나왔다는 얘기야. 자, 들어와봐. 일단 당연히 얘가 지금 무슨분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인수분이 안 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 계수 몰라. 그럼 근 계수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새끼는 마이너스 너분의 너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근의 곱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새끼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뭐가 된 거냐면은 너분의 너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값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파값이 등장하겠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알파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어.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자, 들어와봐. 여기 지금 알파 값이, 얘들아, 얇고 나자. 알파 제곱이 얼마 나오냐, 여러분들? 1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럼 만족하는 알파 값이 빼기라고 1이 나오는데, 아, 처음에 얘기 있었지. 무슨 수 알파라 그랬어, 여러분들? 양수 알파라 그랬어.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양수 알파인 거니까 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알파 값이 1이야? 우리 알파 값이 1이면은 넣어봐. 그럼 이거 얼마 된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됐잖아. 그렇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날려봐봐. 그럼 3이 넘어와. 그럼 우리의 A값은 얼마가 나온 거냐면은 3 나왔던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누구 X하고 다 누구 X가 다 완성되는 거야? FX가 완성된 거야. FX 뭐라고 돼 있니? 시작. X3승에다가 더하기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에다가 아직 B는 모른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이용할게 뭐야? B는 FX의 무슨 소값이 여러분들? 극소값이 얼마라고 했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4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굳이 또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봐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 있는 3차 함수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빼기 3알파와 알파에서 극점을 갖는다 그랬어. 맞니 여러분들? 맞지? 극값을 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이 자식이 알파 대신에 1을 넣어?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빼기 3이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1이 됐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극소값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1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F1값이 됐을 것 같아. 그치? 자, 슥슥슥 쓰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F1을 계산해봐.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러면 4 빼기 9인 거니까 빼기 5에다가 맞나요 여러분들? 더하기 B 한 개 그 값이 저쪽에 빼기 4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B값은 일단 얼마 나온 거냐면 일단 또 1이 나왔어. 그치?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X가 완벽하게 결정된 거야? FX 완벽하게 결정됐잖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자, B는 1래. B는 1래. 자, 그럼 마지막 구하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잖아. 요 구간에서 무슨 값 정리를 만족한다고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아, 얘들아 이해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자, 그러면 평균값 중에 써보면 되는 거지. 자, 알파 대신에 1을 넣어. 그럼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빼기 3에서 1까지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깐만 뭔 말이야? 헤이, 빼기 3에서 1까지니까 빼기 3에서 1까지인 거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뭘 잡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 잡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극대 극소를 이었기 때문에 딱 요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변곡점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딱 가운데는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얘기해봐. 빼기 3하고 1에 무슨 점 돼야 돼? 중점 돼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더해봐봐. 더 마이너스 2인데 그거 1을 나왔으니까 얘가 딱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저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몇 군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두 군데가 나와. 그 두 군데 중에 C에 무슨 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 그럼 C의 최대는 어딘 거냐면 바로 여기가 C의 무슨 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잡으면 돼? 이 기울기만 잡으면 되겠네, 일단. 맞죠, 여러분들? 자, 그 기울기 계산할 수밖에 없네. 자, 그럼 한번 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 그림이니까 몇 분에, 여러분들? 4분에. 맞니? 자, 4분에. 누구에서 시작?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F1에서 F의 빼기 3을 계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한다. 계산한다. 4분의. 자, 읽는다. 읽으면 얼마 되니? 1 더하기 3 더하기 1하고 5니까 5 빼기 9는 얼마 나왔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4가 나왔고, 빼기. 이렇게 따라왔죠, 여러분들? 자, 빼기 3 넣는다. 아까 했던 거야. 빼기 3이 3개. 그냥 3이 3개. 앞에 거 2개 날라가. 맞죠, 여러분들? 자, 빼기 3 넣어봐. 그럼 27 더하기 1인 거니까 28이 됐어. 계산한다. 얼마 나왔니, 여러분들? 4분의 마이너스 32 나왔잖아. 그렇잖아. 잠들 좀 깨봐. 고3들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 나온 거야? 마이너스 48, 32 돼서 그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왔대. 그럼 얘들아, 들어와봐. 요 파란 성분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라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빨간 접선의 기울기도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여기까지 나타나겠지? 자, 그 계산. 이쪽에서 할게. 그럼 도함수 끌고 와. 시작. 도함수. 일단 찍어봐봐. 찍어봐봐. 일단 찍어봐. 이렇게 이어서 가게. 자, 됐죠? 야, 문제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좀 들어가봐. 들어가봐. 자, 알파가 조금 전에 얼마였냐면은 알파 1이었다. 다시 알파 1이었다, 여러분들. 1이야. 어디 보니? 문제 마무리하자. 어디 보니? 자, 그러면 F 플러스 X라고 하는 게 3X 제곱에다가 A는 얼마였니? 방금 A 얼마였니? 좀 알려줘. 3? 3. 그럼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됐는데 그 기울기가 이제 얼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8 나오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넘어오자. 자, 시작.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에다가 넘으면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된 것 같아.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또 무슨 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맞죠, 여러분들? 뭐야, 답이 근해공식으로 돼 있지? 자, 짝수공식 쓴다. 1을 앞으로 하면 3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그 X값, 그는 C인 거고, 시작, A분해, 맞니, 여러분들? 가운데 거 반대부호,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제곱하면 9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9에 빼기 1에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에, 즉 마이너스에 빼기인 거니까 12가 됐을 것 같아.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분명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 자, 들어와봐. 3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붙여버리면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요점이었을 거야.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정답은 뭐가 됐을까? 플러스만 인정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니?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의 루트 10이 면 루트 3이다, 여러분들. 이 루트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요거 남은 계산 찍으시고. 정답 3번 맞아요? 오케이. 자, 목요일까지 과제 할 겁니다. 목요일까지 과제. 자, 목요일날 이거 뒤에 이어서 풀 거고, 얘들아. 자, 목요일까지 과제는. 아, 까지 마. 이게 몇 페이지야? 이거 뭐지? 59페이지에서 59에서 69까지 59에서 69까지